유튜브 16만 기념 특별 만찬 차돌박이 짜글이와 스팸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 미대 오빠라고요? 저 예쁜데 할래요. 수저가 어디 있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낙장불입이래. 짜돌박이 짜글이 라인 맞췄다고요? 한번 일단은 차돌박이보다 일단 짜글이 자체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맨 얼굴처럼 나오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먹는 방법 가르쳐 줄 사람. 차돌박이 먹어봐야겠다. 아, 밥에 비벼 먹어야 돼? 아, 밥이랑 비벼? 밥이랑 비벼요? 한술 떠서 밥에 비벼? 아, 마이크 소리나? 미안해요. 덜어서 밥에 비비라고. 다 비벼요? 계란이랑 밥이랑 국물 조금 해가지고 고기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지마 매워? 이렇게? 오, 밥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아, 위에서 밥 들어와요, 오빠. 이랬어. 내일 출근 안 하니까 있을 수 맞아. 진영이 누나 오늘 늦게까지 있네. 별풍 쏴보고 싶다고요? 아까 그냥 김치찌개인데 차돌박이 넣은 느낌이네. 원래 이런 맛인가? 아니, 뭐가 많이 들어있는 김치찌개. 내일 출근인데 아, 본다. 아, 그래요. 좀 더 고소하지 않냐고? 왜 고소한데, 근데? 이유가 있나, 고소함?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프리리 누나가 한소라 열흘에 올라왔어. 차돌 들어간 건 처음 봐서.
약간 찻 본연의 맛을 못 느끼나? 한번 또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한 번씩 더 누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차돌박이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짜글이가 내가 뭐 원래 짜글이 맛을 모르니까 자취하는데 도시가스비 900원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 지금 도시가스를 안 쓰는데. 난 750원 나왔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짜장면에 홍합을 넣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인가? 근데 잘 맞긴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약간 언밸런스하면서 맛있네. 아, 맛있는데? 아니, 짜장면. 짬뽕 말고. 짬뽕에 원래 들어가는데 딱히 들어가면 안될게 들어간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 맛있다. 근데 맛있어. 에이. 에, 좋습니다. 에이. 순한 맛이야, 이게? 우리 엄마가 끓인 그 김치찌개는 없는 맛이네, 그럼. 이어폰 빼고 봐야겠다고? 왜요, 누나? 자, 자식아, 좀 차려. 아직 문 오지. 자식이, 어제 술 마셨냐고? 어제 잠못 잤는데요. 만두, 음엔스두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글이는 안에 뭐 내용물을 많이 넣은 내용물을 많이 넣은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네요. 식성 왜안 맞아? 누나 짜글이 싫어해? 오늘 이내 누나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머가 채팅이 안 올라왔어. 뭐야, 있어? 어머. 아, 뭔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가입까지 했어. 20살이 고마워. 어머. 어마마? 어머 제일 많이 치는 게 이내 누나. 아 우리 뚜루뚜루뚜뚜루뚜루뚜루가 또 서포터 가입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리가 왜 아파 누나?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만 높여야겠다. 아, 매워. 딸꾹질 나저 매우면 딸꾹질 나거든. 요즘 누나 운동 안 해서 그렇다. 운동 다시 시작해야겠네.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물좀 마셔요. 알았어요. 운동, 여러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운동하면 괜찮아집니다. 명절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1년 넘었네. 그러니까 누나 원래 억팍 역시 유나미 형이 되게 잘 알고 있다. 코어 근육. 진짜 팩트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파.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나 이런 거 맞지 말고, 상황이, 아, 진짜, 요즘에 좀 상황이 좀 그렇구나. 주사나마, 시술 같은 거 받는 거, 완전 비추. 그냥 약간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서 근육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복근이랑 허리, 척추길이근. 아, 맞아. 플랭크. 플랭크 되게 좋고. 떡순이 안 넣어. 안오. 이제 앉는 건 괜찮아? 복근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고개 드는 거 있지, 누워서. 크런치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그래야 허리가 안 움직여요.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가요. 그리고 누워서, 만약에 허리가 좀 괜찮다, 그러면 자전거 같은 거. 자전거가, 이제 하늘 자전거. 하늘 자전거 열심히 하고, 이제 엉덩이 근육도 필요하거든? 허리 도움 되지. 왜냐면 아랫배 근육도 이제 그거 발달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막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앞으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뒤로 하는 거 있지? 이런 거는 허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냥 이제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운동들 많이 하는 게 좋아. 뒤에 근육. 누워서 하늘 자전거 타면은 비행기 타와달라 그런다고? 듀얼 스크린이 2달 만에 왔어요. 유튜브 하이라이트. 아, 진짜 듀얼 스크린을 보는 여자야? 꿀기네. 까꿍이 누나가 꿀기야? 운동 안 하고 살도 찌고 그래서 허리가 무리가 가.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 내가 만약에 유지하던 몸무게가 있잖아요. 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유지했던 무게가 넘어서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무조건. 근데 그런 게 거의 관절 쪽이죠. 네. 1kg에도 되게 예민해. 몸이. 뭐.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맞아. 초파 누나 엄청 맞는 말이야. 근데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다 보면? 아니면 이내 누나 자기도 모르는 새 삐끗한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근데 다른 것도 있는 게 애기를 가졌던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애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신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 뭐막 척추도 좀 휜단 말이에요. 뭐 척추 측만증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데 거의 디스크들이 많이 와.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맞아. 디스크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스크 진짜 정말 잘못 걸려서 진짜 세게 디스크 오잖아요. 그럼 진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진다. 나 실제로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나쿵 하고 떨어진 거 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저 허리가 안 움직여 막 이러더라고 가지고. 그리고 세게 신경을 누르면 하반신 마비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 못 움직이고 누워가지고 계속 살고 막 그러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허리는 진짜 튼튼할 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운동하는 이제 횟수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누나, 다못 먹을 것 같아.
보라도 허리가 안 좋잖아. 근데 진짜 의사 선생님 같아요. 똑똑 현욱이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허리가 아파 봐서 그래. 그렇게 덜으라고 했건만 어차피 내일 먹을 거라 괜찮아. 제가 허리가 아파 봐서 전 되게 잘 알아요. 허리. 저 군대 안에서 허리 때문에 그 전역할 뻔 해가지고. 다 먹은 거 아니죠? 다 먹었어요. 배불러. 운동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윗몸 일으키기 말고 크런치는 못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애초에 몸에 근육이 없는 건데 그건. 네, 맞아요. 맥콜이에요. 그거는 이제 몸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원래 허리 아픈 분들 있죠? 저 진통제 먹고 운동해야 돼요. 아프다고 끝까지 안 하잖아. 아프다고 끝까지 운동 안 하지? 그러면 무조건 나중에 사단 난다. 전폐랑 등에 근육이 없어서 허리에 무리 가는 거래. 근육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오랜만에 차돌 레드 47호입니다. 오늘 차돌 짜글이 47호. 그러면은 계속 이제 운동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일매일 해야지. 무조건 집에 와서 이제 오빠 방송 보거나 할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이제 걷거나 아니면 스쿼트를 하거나. 플랭크. 근데 플랭크 아 이니 누나 안 넣어? 근데 플랭크는 쩔어님도 안녕하세요. 플랭크도 괜찮아요. 근데 플랭크 진짜 힘들거든. 플랭크 좀 해봐. 플랭크 하면 왜 좋으냐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허리가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1분씩 3세트? 아, 부족하지. 1분씩 3세트는 만약에 제대로 할 거면. 한 5세트는 해야죠. 죽을 것 같은 운동이야. 좀 더, 좀 더, 좀 더. 많이 부족하지. 근데 만약에 허리 근육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플랭크, 보라야, 플랭크는 어때? 이게 뭐,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세트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차피, 효과 자체가, 그냥, 1분 동안, 뭐 3분, 4분, 5분을 한다고 운동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세트가 나눠져 있는 게 숫자. 아 괜찮아 누나. 세트를 나누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쭉 하면은 사실 3분은 못 하는데 1분씩 3번은 하거든요. 1번씩 4번까지 할수 있을 거야. 왜냐면 이제 아니, 30초도 진짜 힘들어요. 30초 진짜 죽어, 나. 플랭크 해봤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혹시 30초 동안 미동 없이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운동 천재. 플랭크 진짜 힘들거든. 일단 여성분들한테는 더 힘들죠? 근데 내가 하는 것만, 내가 하는 거 엄살이라고 생각하지. 죽어난다, 진짜 죽어나.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플랭크예요. 딱 정자세로 흔들지 않고 딱 그대로 1분 있는 거야. 근데 1분은 말도 안 돼. 못하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0초 정도. 30초 정도 이렇게. 이게 온몸에 진짜 좋아. 보라 지금 한번 해봐. 30초. 근육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10초가 뭐야? 한 2초면 힘들어. 왜냐면 전신 운동이라서 그래요. 여기 지금 자극받는 데 보이시죠?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못하겠다고 울면서 빌게 되던데. 나도 한창 PT 할 때도 최대 50초까지만 버텼다고? 근데 저한테 막 3분씩 1분 시키잖아요. 방송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잔인하신 분들이에요. 네. 나한테 1분씩 시키면서, 응? 30초도 힘들다고? 나 하루에 막 플랭크 한 번, 뭐냐, 목요일날 플랭크 하면은 한 5분씩 하잖아. 나눠서. 계속 주저앉아요. 그래도 참고 해야지. 이제 처음에는 10초. 10초 하고 멈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근육이 쉴 시간을 줘야 돼요. 쉴 시간을 줘서 몇초 주냐면 타임워치로 이제 스톱워치로 50초 맞춰놓고 50초 동안 앉아 있어. 아니면 서 있거나. 10초, 10 봐봐. 10초 하죠? 시작. 아, 그러니까 한 10초 동안 해. 1, 2, 3, 4, 5, 6, 7, 8, 9, 10 하면 그냥 일어서서 서 있어. 서서 50초를 이렇게 보내요. 그다음 다시 시작하고 10초 하고 또 50초 쉬어.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좀더할수 있겠다. 그러면 근데 50초는 너무 기니까 10초니까 한 30초 쉬고 다시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이게 근육이라는 게 휴식 시간이 필요해서 그 세트가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러잖아. 팔굽혀펴기 뭐 30개씩 아니 뭐 20개씩 5세트 이래. 근데 이게 사람이 150개를 한 번에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세트를 5세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랩 부르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전대 하는 곳 가보세요. 진아님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고 30초를 하잖아. 30초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근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육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육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팔굽혀펴기 다시 하고 근육이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을 시켜주고 한 50초 쉬었다가 다시 3세트. 다시 쉬는 시간 주고 다시 3세 이제 30개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는 90%가 식단, 10%가 운동. 맞죠? 근데 10%는 좀 넘고 이게 다이어트 이게 다이어트도 좀 나눠져요.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전공이 보디빌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트레이너분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아요. 왜냐면 트레이너분들도 전공 아니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전공이 트레이너 보디빌딩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이제 그 마카롱 누나 말이 아주 정확해. 식단이 9고 운동이 10이야. 근데 그거는 단기 다이어트일 때. 단기 다이어트 있죠. 단기 다이어트일 때는 되게 짧은 다이어트일 때는 9대 1인데 그렇게 운동하면 어차피 다시 요요가 와요. 왜냐? 지금 9가 지금 음식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음식을 어차피 사람이 평생 동안 90년 동안 다이어트 할 거예요? 3개월 다이어트 당연하지. 90년 다이어트 할거 아니잖아. 그럼 나중에 다시 식습관이 어떻게 돼? 다시 그 전처럼 다이어트 끝났다 하고 다시 먹을 거 아니야. 똑같이. 뭐 닭가슴살만 먹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럼 9대 1인 건데 그건 틀린 말이야. 완벽하게 틀린 말이야. X라고 보세요. 아셨죠? 그거 이제 사람들이 단기 다이어트 잡아가지고 왜 단기 다이어트를 잡냐면 뭐 대회를 나가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한번 내가 언제까지 뺄수 있나 보자 하면서 빼는 거야. 뭔지 알죠?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식단 조절하면서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있는 근육도 같이 빠져. 내가 다이어트 이제 원래 여러분 아시죠? 지방 이만큼이랑 근육 이만큼이랑 무게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육이 손톱만큼이랑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이만큼 이만한 넓이랑 여기 손톱만한 정도의 크기가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야.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도 몸에 있는 지방도 빠지지만 이제 몸에 있는 근육도 빠져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왜 근육이 막 있잖아. 근데 이거 알아두면 진짜 좋아. 몸에 있는 근육들이 뭘 해주냐면 내가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덩치 되게 크신 분들 있죠. 근육 엄청 많은 사람들. 그분들 땀 엄청 많이 흘리잖아. 알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근육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소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9대1로 빼잖아? 9대1로 빼면은 지금 몸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다시 먹으면? 먹은 만큼 찌는 거야. 다시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단기 다이어트로는 물론 좋지만 어차피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다이어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길게 보고 계속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체질 자체가 그 사람 몸 자체가 그런 체질이 되는 거야. 그런 체질이 되려면 몸에 근육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근육을 계속 만들면서 과부하를 주고 하면은 몸에 있는 이제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 기초대사량이 나 근육 왜 키우려고? 여잔데. 야, 여잔데 울퉁불퉁해지면 하나도 멋없잖아. 뭐 하나도 안 예쁘잖아. 이건 이제 헛소리인 거지.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스테로이드나 한 3년 정도 꾸준히 운동하지 않, 아 1년 정도 꾸준히 하루에 한 3시간씩 운동하지 않으면 몸에 근육이 단단하게 안 생겨.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라는 거고 운동 꾸준하면 운동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쉴새 없이. 그러니까 그쉴새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가할 때 운동을 계속하면서 몸에 있는 근육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대 1로 하면 안 되고 막다뭐 먹고 싶 먹을 것들 그냥 제대로 먹으면서 그냥 운동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아. 근데 이거는 쉽지 않지.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럼.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오빠 물도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잘못된 다이어트로 급속 다이어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제 목이 지금 다시 안 좋아졌잖아. 맞죠? 근데 내가 다시 항성 파적환을 먹어. 그럼 목이 좋아지겠죠? 뭔지 알죠? 목이 되게 좋아질 거 아니야. 목이 다시 좋아지는데? 다시 안 먹으면 안 좋아져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항성 파적환을 먹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거랑 비슷한 이치인 거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식단 관리를 안할 거면 지금부터 운동 조금씩 하시면서 맞아. 에어컨을 좀 꺼야겠다. 아무 운동이나 다 좋아요? 근데 사실 제일 재미없는 운동인 헬스가 제일 좋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싶은데 몸도 관리해야 되고 크게 건강하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후가 힘든 거야. 노후엔 할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노후에는 헬스도 해야 되지. 등산도 해야 되지.
동창회도 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이제 돈 빨리 벌어놓으라고. 정말 누나 빨리 운동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여행도 가야 되지. 개모임도 해야 되지. 맞아. 난 솔직히 등산은 싫어. 그 의미 없는 느낌이었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없는 느낌이에요. 네. 좋은 공기 마신다고 하는데 뭐 집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지.